더 지나서 더 지나서 배우냐. 아, 유독 계단을 맞아요. 제가 약간 보기 시킨 사람인데요. 출발했나요? 아, 맨날 출발할 때 맨날 출발할 때 저도 오진 않았는데. 출발지도 온다니까 배까지 두개 되게 붙어가지고. 빨리 빨리 서둘러요. 서둘러요. 아니 죽을 것 같다고 배워봐. 아, 근데 시간 제한을 두고 난리야. 좋아. 초고속 배달원의 근지를 보여주겠어. 위험하죠. 위험해요. 총알 배송업이 숙력을 더내고 달리는 배달원. 신호까지 무시하고 질주하다 결국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2위, 배달 음식은 무조건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 배달 아르바이트를 옥죄는 빨리빨리 배달 문화.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이리저리 미용기를 부리고 신호까지 무시한 채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굉장히 자주 보는 광경이죠. 빠른 배달을 위해 속도를 내다가 자동차와 충돌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끔찍한 모습입니다. 오토바이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한국인이 공감하는 빨리빨리 상황 탑5. 1위는 무엇일까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신호 바뀌는 걸 못 기다리는. 그렇지. 네. 먼저 출발. 네, 그래서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바뀌나 보고 있다가 바뀌면 바로 가야 돼요. 특히 맨 앞에 서 있을 때. 그렇지. 으르렁 으르렁 대고 있죠. 바뀌 어떻게 그 감이 와요? 맞아. 그래서 앞차가 안 가면 무조건 빵빵. 그렇죠. 맞아요. 바뀌었거든? 이런 거 빵빵 하는 거죠. 네. 운전할 때 우리가 겪는 어떤 빨리빨리의 문제점. 그럴 것 같은데. 또 제 생각 한번 또 말씀드릴까요? 장인영 씨가 굉장히 촉이 좋아요. 촉이 좋더라고요. 예, 예. 버스를 탈 때 말입니다. 뭔가 대단한 말이 나올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집중 집중.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저쪽에서 나타나면 길, 그 차도 안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서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위험한데. 그렇지. 맞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예. 위험해요. 맞습니다. 저의 빨리빨리는 여기 사실 톡하지 않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 컵라면 3분을 못 기다려서 그냥 과자처럼 과자를 먹죠. 그거 말아요.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택시 탈 때도 맞아요. 택시를 잡아놓고 택시가 쓰면 차도로 가면 되는데 나오잖아요. 나가서 잡잖아요. 이면 반쯤은 나와 있어요. 에이, 그렇죠. 택시가 가는데 그냥 문 열고 타시는 분도 봤어요. 아, 진짜로. 아, 그걸 타시는 분도 대단한데?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봤어요. 한일자로 따져서 못 들어가요. 횡단보도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넉넉히 서 있다가 누가 발 하나 딱 대면은 가잖아요. 맞아, 안 보고. 맞아. 누가 시작하면은 그냥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냥 맞나 보다 하고 가는 저도 전화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분이 가길래 갔는데 반찬 하다 보니까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신호가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 사람 다칠 일인데. 정말 많네요, 오늘. 정말 그냥 되게 단순하네. 그 주황색불에 주황색불에 그냥 막 오히려 세게 밟고 가는 빨리 가려고. 주황색불의 의미는 빨리 가라는 뜻이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바뀝니다. 빨리 지나가세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조급한 걸까? 지금 빨리, 우리 빨리 답을 맞추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빨리. 지금 감독님들이랑은 다 지금 빨리 하고 있어요. 빨리 맞추게. 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냐고. 빨리. 자, 뭘까요? 결국 우리가 좁혀가야 되는데. 공사종 씨 있잖아요. 공사종 씨라고. 공사종 씨. 저희가 질문을 하면 OX로 대답을 해주고요. 한 문제당 두 번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교통에 관련된 거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이 정도 괜찮나요? 예. 네네. 자, 사중 씨. 대중교통에 관련된 정답이 대중교통에 관련된 겁니까? 그럼 신호가 아닌가 봐.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신호가 맞는 것 같지 택시나 않아요? 버스. 그니까 아마 경환이가 장가 잘 가는 거야. 이렇게 똑똑한 분이 따라 있어요. 버스도 있겠지만 지하철이요. 지하철 그 떨어지는 사고. 근데 그 대신에 지하철은 그 안전벽 다, 그게 다 요즘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이 됐던 뭐 버스가 됐던 어떤 교통순환이 오기 전에 차도나 차도에 들어가는 행위. 그렇죠. 다수가 타는 거니까 그러면 벌칙판이 들어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정답을 그렇죠. 하죠. 예. 들어오세요. 경찰연구소가 지금 LED가 아 맞고. 아 진짜 인상고대로. 여기가 경로우대는 없는데 인상고대는 있어요. 감사합니다.